자, 기관 수급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738억 1등. 2등 LG화학 565억. 3등 포스코홀딩스 453억. 4등 LG엔솔 288억 쌍끌이. 5등 L&F 285억 쌍끌이. 6등 셀트리온 157억 쌍끌이. 7등 포스코퓨처엠 156억. 8등 카카오뱅크 121억 쌍끌이. 9등 신한지주 92억. 10등 에코프로 91억. LG생활 85억. SK하이닉스 74억 쌍끌이. NC소프트 72억, 셀트리온스케어 66억 쌍끌이, 아모레퍼시픽 66억, 삼성중공업 64억 쌍끌이, 에코프로비엠 63억, 카카오 63억 쌍끌이, 삼성 SDI 62억 쌍끌이. 삼성 전기 61억 쌍끌이. 한국전력 57억. KT 55억. 쇼첨 54억. 코스모화학 51억. 요한양행 47억 쌍끌이. LS 46억, 현대 엘리베이 46억, 호텔 신라 43억, 기아 42억, 현대 모비스 42억, 코스맥스 41억, DB손해 38억, SK텔레콤 34억, SK이노베이션 34억 쌍끌이. SM 32억. 한국조선 32억 쌍끌이. 자, 한국조선은 4일째 지금 쌍끌이 매수네요. 현대글로비스 32억. 현대해상 31억. SK 30억. HD 현대 29억, SK 바사 29억 쌍끌이, 우리금융 29억, GKL 28억 쌍끌이, 오리온 25억, 현대 미포 24억, SK 아이테크 24억 쌍끌이, LG전자 20억 쌍끌이, GS 건설 20억, JO 19억 쌍끌이, SK 스퀘어 19억 쌍끌이, LG 18억, BNT 18억, 카카오페이 18억 쌍끌이, 메디톡스 17억 쌍끌이, DLENC 17억 쌍끌이, 한국콜마 16억 쌍끌이, CJ 16억, TCK 15억, 아모레쥐 15억, CJ E&M 15억, 제일기획 15억, 성일아이텍 15억, 현대차 15억, LG노텍 14억, 한국가스공사 14억, JC스 메디칼 14억, 에코앤드림 12억, 레이크머티 12억, 삼성화재 12억, 동원산업 12억,
코롱인더 12억, 인탑스 12억, 질제당 12억, 한화 12억. 한화도 지금 5일 연속 쌍끌 매수네요. 현대일렉트릭 11억, 미래나노텍 11억 쌍끌이, 농심 11억, 삼성물산 11억, 두산에너빌 10억, 삼알미늄 10억 쌍끌이, 신세계 10억, SO1 10억 쌍끌이, HD현대인프라코어 10억 쌍끌이, SPG 10억 쌍끌이, HLB 10억 쌍끌이, 강원에너지 10억, 한양디지텍 9억 쌍끌이. 한양디지텍도 지금 일주일 내내 지금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네요. HL홀딩스 9억, 두산밥캣 9억, HPSP 9억, 심텍 9억. 심텍은 4일째 순매수 쌍끌이. 코스메카 코리아 9억 쌍끌이. 혜성DS 8억, SK네트워크스 8억 쌍끌이, SK바이오팜 8억 쌍끌이, 에이프릴바이오 8억 쌍끌이, BH 8억 쌍끌이, 동아약품 8억 쌍끌이, BHI 8억 쌍끌이, 넥스틴 8억 쌍끌이, 셀트리온 제약 8억 쌍끌이, 서울반도체 8억 쌍끌이. 서울반도체는 오늘 공매도 금지였죠. CNC인터 8억, 이스페타 8억 쌍끌이, KB금융 8억, 한국항공우주 8억, 롯데머티 8억 쌍끌이, 디어유 8억 쌍끌이, 대덕전자 8억 쌍끌이, 한온시스템 8억, 세트레가이 8억, 실컨투 8억, 나노신소재 8억, SFA 7억, 엔캠 7억, 프로텍 7억, HSD 엔진 7억, 한국타이어 7억, 롯데쇼핑 7억, 클리오 7억, 대주전자 7억, 세로닉스 7억, GS리테일 7억, TLB 7억, 천보 7억.